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21절로부터 2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는 말을 했어요. 다윗이 공의를 따라서 행함으로 상을 주셨다.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는 시편 89편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말해요. 주님의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보좌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그것은 주의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의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또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가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는 말을 하죠. 어떤 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의 표가 어떤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라고 말했어요. 그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표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라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할 때 다윗이 행한 것은 어떤 걸 행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그 심판 가운데서 여호와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가 행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 할 때 그 상은 무엇이에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믿고 라는 말이죠.
바꿔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이심을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시다. 그 상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 이 땅 가운데 고난으로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상으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는 거룩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자기가 상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을 그가 그 당시에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입은 거,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다윗은 내가 상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공의,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손을 깨끗하게 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손을 깨끗이 할 때에 주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는 걸 말하고 있는데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게 뭐예요? 공의를 행한 다윗은 손을 깨끗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어질 때 그는 손을 깨끗이 한다.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가 행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도를 주었을 때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 즉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정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의의 심판의 표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십자가의 도가 공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공의가 되어졌으니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마음이 주님 안에서 두 마음을 갖지 않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 손을 깨끗이 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되어질 것.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그 정결한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그 손을 깨끗이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주님의 공의를 행함으로 주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십자가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어떠한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집을 세워야 되죠. 그 어저께 불사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불이 공력을 시험하는 그때에 살라지지 않으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질 때에 그 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육의 것으로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무와 풀과 또 짚으로 지은 집이 되어져서 불살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 십자가의 공의 안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 자다. 그 말이죠. 24절의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완전하였다.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 과연 완전했습니까? 다윗의 행보를 하나하나 볼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기를 지켜 죄악에서 피하였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아니하였었죠.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 그런데 그가 지금 24절에 그의 고백은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그가 하나님 앞에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인해서 완전해졌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 앞에서 완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입은 것을 이가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죠. 아멘.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할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해질 수 있고 언제 죄악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행할 때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죄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거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거하는 건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이 그 공의 안에서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겁니다. 우리의 의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아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완전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죄악에서부터 피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먼저는 허락하시고 그 율법으로 매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분은 악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나서
죄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하나님의 공의요.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졌다면 그런 자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켜 죄악을 피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있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되어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죄악에서부터 떠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온전하신가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세요.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그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내가 입고 온전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으로 율법으로 열심을 행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는 얘기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사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안식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되려면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죠.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죠.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여기서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병기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을 그가 대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 사는 자는 손을 깨끗이 하게 되겠죠. 두 마음을 품지 않겠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된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가 의로워진 것 같고 그가 깨끗함을 얻은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대로
또그 앞에서 깨끗하게 한 대로 그에게 갚으셨도다. 다윗이 행한 것 중에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 믿음을 말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길을 그는 그의 삶 중에 행하였어요. 근데 그가 행한 것 중에 죄를 행하였어도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오직 여호와를 주로 섬기고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호와의 손 아래에서 그가 항상 쉼을 얻으려고 하고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얻으려고 한그 믿음이 그에게 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의 피를 의지할 때 그의 눈앞에서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니까 그 깨끗한 대로 그에게 갚으셨다. 그런데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갚으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가진 자입니까? 다시 한번,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공의를 가졌으면 지금 내 심령에 뭐가 세워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사는 자다. 그분의 통치권 안에서 내가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사는 자가 되어지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주님 안에서 그 자비를 입은 자가 바로 공의로 행하는 자예요. 주님의 자비함을 입고 그렇게 공의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자비를 베푼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그 자비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힘입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손을 깨끗이 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자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자이십니다. 완전한 자겐 주의 완전하심을 보신다. 누가 완전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완전한데 그러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 공의 안에 거할 때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비가 들어가죠. 성령의 열매. 즉,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얻어지냐면 내가 주의 공의 안에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가 공의 안에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사는 자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지금 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고 그 공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공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공의를 행하는 공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행할 때에 어떤 것을 얻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재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말한 거예요.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의로 사는 자는 겸손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자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와 같은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다 공의 안에 살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 안에 산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질 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공의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순복하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공의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그 공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했어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의를 힘입은 자라면 어떠한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에도 그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의 공의가 어떤 공의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의를 기대한 공의가 아니죠. 나에게 어떤 행함을 기대한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신 공의예요. 나의 죄를 값없이 다 도말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모든 것들 다 죄가 없다라고 하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면서 자기가 주 안에서 완전함을 입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의 공의 안에 행할 때 우리가 완전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니 그 안에서 우리도 완전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우리 심령이 얼마만큼 공고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 심령이 공고하고 내 심령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머리로 알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공의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공고한 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진실로 공고한 자라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공의로 사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공고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인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은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했죠. 그 공의가 바로 나의 공의가 된 사람은 주 앞에 겸손합니다. 절대로 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늘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그 심령이 늘 공고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오늘 마지막 29절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아멘.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의 공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일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될 길과 나아가지 말아야 될 길을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내 육의 생각이 나아가는 길은 어둠이에요. 여호와의 공의가 확실하게 내 안에 세워져 있다면 그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밝히셔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21절로부터 29절까지 봉독한 이 말씀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으나 결국은 하나를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산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주님의 공의로 세워진 십자가의 도가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하게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가 되어져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항상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 그 말씀이 그에게 등이 되어지고 등불을 따라서 나아가니까 실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는 그날부터 모든 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의 삶의 결과 속에서 얻어진 교훈을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여호와의 공의를 따라갈 때만 자기가 온전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공의 안에 거할 때만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손이 여호와 앞에 깨끗하게 행할 수 있게 되어지고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만약에 육의 것을 따라서 육의 길로 행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겸손함으로 행하지 않는 악한 자라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라고 27절에 말한 것처럼 반드시 주는 육의 사람을 대적하고 육신의 사람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 반드시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공의가 보좌의 기초인 것처럼 내 심령에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에 딱지가 박히겠죠? 오늘 제가 계속한 말 뭐예요? 단어 하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 이거는 십자가. 이것이 내가 살아갈 때 나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나의 푯대가 되어져야 되고, 항상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될 때,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길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이 공의라는 걸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신약의 말씀들과 하나하나 주님이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 행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사는 자가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는 자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의 육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지 될 것. 그 공의 안에 행할 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손을 깨끗이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그 깨끗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성과 욕심을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지고 우리의 다스림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복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할때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주 안에서 거룩한 의의 옷도 입을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온전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그 공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의를 힘입고 주 안에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일생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맺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공의 안에서 행하고 살아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그 공의 앞에서 우리의 가는 삶의 등불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에 서서 바른 길로 나아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